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예를 들어볼까요? 내가 다 알았어. 근데 내가 카드를 어디서 긁느냐의 차이가. T들은요, 아, 저 가격이 이게 얼마여서, 아, 이렇게 비교해보니까, 저게 조금 더 낫겠네. 엄청난 비교가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야 돼. 데이터가 엄청나지 않으면 못 믿어. 그래서 T적인 상사를 만나면은 자료가 이만큼 돼야 돼. 다 그게, 아니더라도. T가 이렇고요. 감정은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. 감정형은요. 그것은 그냥 뭐 한쪽으로는 들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카드를 언제 긁느냐. 고객님, 와, 이 봄에 어쩜 그렇게 어울리시는 분이세요? 이 버버리 커튼은 고객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말 한마디 그냥 긁어버린다니까요. 이게 감정형이야. 자, 그러니까 감정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또 한쪽에서는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. 막이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하고. 자, 그래서 이 MBTI로 완전히 그 사람이 결정하면 안 돼요. 이런 요소로, 아, 그럴 수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툴이지 결정하는 툴이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형이에요, 사고형이에요? 자, 채팅으로 우리 오잉